신발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본다면 분명 콜라보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냥 팬들이 사인 요청했을 때 신발에 마커펜으로 사인해준 것 같은 느낌의 팬들을 위한 굿즈라고 보면 되고요. 나이키와 협의된 커스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준비한 콜라보 제품의 디테일이나 퀄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게 콜라보가 아니라는 거는 박스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품번이 같은 신발 박스 두 개가 있는데 품번이 같다는 것은 안에 내용물이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발 박스에는 각각 다른 신발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에어포스 1 07 모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 제품 에어포스 1 07 유토피아입니다. 이 신발은 7월 28일 날 스카 공홈에서 발매를 했고요. 저는 그때 구매를 못해서 나이키 공홈 나오면 이제 사이즈하고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이 신발과 관련해서는 뭐 7월 28일 날 스카 공홈에 나온다 정도 말고는 별다른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보자 나이키 공홈에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우연찮게 예, 품번을 보게 됐는데 이게 일반적인 에어포스 1 07 품번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나이키 공홈에는 안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타엑스하고 고트에 비딩을 좀 했는데 8월 2일날 거래가 하나 체결되고 8월 중순 이후에 8개 체결돼서 총 9개를 결제를 했습니다. 이 신발 하나 사려고. 그 9개 다 온다는 생각을 절대 안 했습니다. 한두 개라도 오면 다행이겠구나 그 생각했는데 스카 공홈에서 제품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 배송이 워낙 늦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제품 특성상 주문 후에 제품을 제작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하나 두 개 받으면 다행이겠다 그 생각했는데 진짜 딱 하나 받았습니다. 다 취소됐고 지금 두 개 남아있는데 두 개도 곧 취소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보기에 앞서서 커스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커스텀이라는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나이키가 커스터마이징 업체를 고소했다는 얘기들 들리잖아요. 그 이제 상표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스텀이라는 이름으로 시카고를 계속 만든다든지 뭐 스캇을 계속 만든다든지 그리고 커스텀이라는 이름으로 뭐 버벌이나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신발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수우시 같은 경우에 뭐 크기가 작거나 클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디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색상을 사용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수우시의 비율을 조작했을 때 그때도 고소를 합니다 나이키가. 그리고 이 퀄 안 좋은 제품들 좀 허접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나이키가 고소를 하거든요. 나이키 자체도 퀄이 안 좋으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이키가 고소하는 건들은 이렇게 상표권과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고 그리고 나이키도 이 아티스트나 장인들이 만드는 커스텀은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니스치프하고 닐라스 X하고 만들었던 사탄 슈즈라는 신발. 이거는 나이키가 자신들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이라는 게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업체를 통해서 주문 제작으로 만들기 때문에 개체별로 하나인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커스텀 업체에서 뭐 10개, 100개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처럼 샘플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인 커스터마이징 업체들이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커스터마이징 업체에서 이렇게 샘플 만들어 놓고 공장식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나이키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키가 커스터마이징 업체들을 상표권 위반 혐의로 계속 고소하는 데는 그냥 뒀을 때 나중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패션 관련 법률 뉴스를 전하는 더 패션 로우에서 2022년에 나이키가 커스터마이징 업체에 고소했을 때 관련 문서를 공개한 게 있는데 거기서 나이키가 이 커스터마이징 업체들을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 제품들을 계속 뒀을 때 나중에는 나이키가 진행하는 콜라보 제품과 커스터마이징 업체들이 만드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혼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중개업체에서 좀 일찍 구매한 거는 이게 커스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커스텀 제품은 수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나이키 공홈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미 똑같은 품번의 제품이 나이키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이라는 게 나이키의 제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재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스카세 제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카세 제품을 나이키 공홈에서 판매를 한다? 최소한 품번이라도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품번으로 판매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나이키가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해서 만약에 발매한다면은 아마 바이유 쪽에 나오지 일반 제품에는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나이키가 커스텀 업체들을 고소하는 그 취지하고도 맞지가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커스텀 업체들을 고소하는 게 이 커스텀 제품들이 많아질수록 일반적인 그 콜라보 제품들과 그 커스텀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키가 커스텀 업체들을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이런 커스텀 제품들을 공홈에 버젓이 판매를 한다? 그건 자신들이 그렇게 고소하는 취지와 상충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제품은 스캇 유토피아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여러 굿즈 중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캇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제품이 되겠지만은, 신발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발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좋은 퀄리티는 아닙니다. 뭐 그냥 백포스에 음각도 양각도 아닌 그냥 프린팅된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제품.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이게 커스텀 제품이다 보니까 수량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거. 그리고 범용성 좋은 백포스라는 거. 제가 슈프림 백포스 때도 얘기했지만 뭐 사람들이 심심하다 그럴 때 저는 솔직히 백포스는 백포스다워야 가장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손 최대한 안 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백포스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에 로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인솔 깔창에 있었다면은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이 로고가 깔창에 있으면.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었다면은 진짜 스캇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사인 슈즈 같은 그냥 굿즈가 됐을 텐데 그나마 이 위치에 이만한 크기로 있다 보니까 백퍼스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신을 만한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뭐 나머지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똑같은 품번을 갖고 있는 백포스하고 달라진 거 전혀 없고요. 뭐 여분의 신발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사이즈는 일반적인 에어포스온 07 모델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구매하려면 이제 리셀러밖에 안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이키 새로운 먹거리 아니라면은 나이키 공홈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거고요. 추가 발매한다면 스캇 공홈이나 뭐 스캇의 콘서트장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역시도 아마 11월 이후나 돼야지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될 겁니다. 지금 이베이 쪽 판매자들 보면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11월 달에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로 주문을 스캇 공홈에서 다시 받는다고 해도 빨라야 아마 11월이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주문받던 사람들 물건 먼저 보내주고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 제품은 구매하려면은 리셀러밖에 아마 구매가 안 될 것 같은데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다운하거나 아니 정사이즈 중에서 싼 거 구매하시면은 되고요.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사이즈나 반업에서 싼 거, 발볼 있고 발등도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1업 이상에서 싼 거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에 좋아요가 많아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고 하니까 제 영상이 더 자주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